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.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.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. 현재 안전행정부는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서와 팀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할 관련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며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 측은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부처 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한국 정부의 통계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중 외국 영주권자는 115만 명으로 예측되며 이들 재외국민 중 국내 거소 신고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7만 1,000명입니다.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가 3만 3,9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이 1만 1,500명, 캐나다가 1만 1,400명, 뉴질랜드 5,300명, 호주 2,500명 순서입니다.